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교육청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도내 공립 유치원 취업률을 50%까지 늘린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 입장에선 참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립 유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행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도내 공립 유치원 취업률은 36.8%입니다. 전체 취업률은 전국 평균 25%보다 높지만 유아들이 많은 시지역 취업률은 26%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업률을 5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단설과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고 시군별 거점 단설유치원을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새로 만들려면 학교 차원에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병설 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립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18명까지 줄이는 방안도 중점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다수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고 관련된 토론회 그리고 관련 부서 TF팀 운영을 해서 본 방안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한글 교육과 관련해서는 유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 연계를 강화합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지만 교육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사립 유치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우리는 동의하기 어렵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없던 얘기 중에 50% 확충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굉장히 충돌을 가지고 올 거예요. 강원도교육청은 24일 원주, 다음 달 1일 강릉에서 공청회를 열고 강원도형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뉴스 백혜원입니다.